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저희 채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구독자도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셔서 힘이 나요. 특히 댓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저한테 너무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요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었던 몽골이란 나라의 힙합 음악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게 세상은 넓고 내가 좁은 시야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음악적으로 뭔가 아티스틱한 비디오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음악 추천도 댓글에 많았어요. 사실 이 음악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는 음악의 스타일과는 평소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우리는 해외에서 어떤 아티스트들한테 느껴볼 수 있느냐? 바로 카니오 웨스트거든. 힙합 음악이 미국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카니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힙합에만 국한되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바이브들의 음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티스트명을 저는 처음에 훈군이란 이름으로 알았는데 훈군이 알고 보니까 곡의 제목이었고 아티스트 이름이 좀 독특했습니다. 168, 290, Butterfly 이 세 명입니다. Butterfly는 프로듀서인 것 같고 진짜 퍼포머들은 168과 290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숫자들의 의미를 보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 168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키를 뜻하는 것일 수 있겠고 290는 사람의 발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무튼 이 비디오는 지금 227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티스틱하고 대중성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조회수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를 해석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멍청한 구글 번역이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들을 해석을 해주는데 저는 이 구글 번역이 해석한 가사를 한글로 보고도 조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퍼포머가 표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외국인에게는 이 그냥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주 단순한 머릿속에서 드는 그 느낌 말이야.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음악 들으니까 카니의 음악적 변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죠? 뭐 808 Heartbreak 같은 그런 앨범들 있잖아. 이들은 약간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이 음악을 만든 것 같아. 음악이 약간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의 락 음악을 틀어주는 클럽에서 틀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 다들 사람들도 막 올블랙으로 옷 입고 즐기는 분위기들 있잖아. 아니면은 좀
시크한 하이엔드 브랜드들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리고이스 같은 옷들을 파는 편집샵, 어두운 편집샵 같은 데서 이런 음악 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뮤직비디오도 단순히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뭔가 미술관에서 퍼포밍 할 것 같은 그런 아티스틱함이 있어요. 난 이런 것도 좋아해. 명품을 보여주는 힙합 뮤직비디오도 좋고 이런 예술적인 걸 표현하는 비디오도 전 다 좋아. 저는 그렇게, 저도 편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적 편견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우. 이 아티스트 데님 자켓 등에 페인팅된 저 텍스트가 되게 인상적이다. 290라고 디자인된 거. 오우. 로파이한 감성도 있어요. 굉장히 차갑고 시니컬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가 이 정도는 진짜 대단하다. 오. 2위 래퍼가 뱉는 싱잉 랩도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주술적인 느낌이야. 오. 오. 아, 이거는 진짜 예술적이다. 진짜 예술적이에요. 아까 미술관 얘기했는데 미술관이 단지 그냥 눈에 볼 수 있는 액자에 걸려진 그런 미술 작품만 요즘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아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영상화된, 그러니까 비디오로 작업된 그런 영상들도 이제 미술관에서 보통 보여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뭔가 그런 곳에서 표현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으로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술을 얼마나 알고 미술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적어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셀렉샵, 뭔가 리고엔스 같은 올블랙의 테마를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편집샵 같은 데서 틀면은 굉장히 또 인상적일 것 같은 그런 음악들 있죠. 아, 저는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듣습니다. 한국의 발라드 음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음악들을 들어요. 락도 듣고 재즈도 듣고 뭐 힙합의 약간 좀 변화된 음악이 뭐 칠합 이런 것도 듣고 뭐 애시드 재즈도 듣고 뭐 앰비언트도 듣고 뉴디스코도 듣고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음악은 예술적이면서 개성이 있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제가 뭐 몇 개 안 되는 이제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을 찍었지만 굉장히 이 음악은 하이브리드적이고 진짜 카니의 느낌이 좀 느껴지는, 힙합의 경계를 이제 벗어나는 뭔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 이거는 힙합 팬으로서 이 곡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단지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즐기기에 저는 좋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이 비디오를 시청한 것 같은 기분? 내가 마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온 기분? 그런 기분으로 이 비디오를 시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